그러니까 어렵게 아이를 가진 건 맞죠. 이제 시험관 시술을 했으니까. 근데 아이를 갖자 생각을 할 때는 그렇게 힘들고 막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해보지 않았었어요. 안고서는 막 이렇게 어디 뭐 밖에 산책도 나가고 막 이런 막 엄청난 꿈을 꾼 거죠.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면. 저도 그래요. 저도 지금 그런 좋은 모습만. 그렇게 해서 이제 현실에 딱 부딪혔을 땐, 와, 부모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왜 나오는지 자존감이 알겠고, 낮아져. 저도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. 자꾸 자기 탓만 하는 거예요. 아, 사실 처음이니까 엄마가 그럼. 그러다 보면 몸도 망가지고, 살은 또 살제로 찌고, 자신감도 많이 좀 바닥이 자존감도 낮아지고, 막 그런 점이 힘들었는데. 조금 속상했어요. 아유. 어쨌든 자기 고집이랑 성격 때문에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아유. 이해도 하고 조금 한편으로는 짠하기도 하고. 아이고 어떡한 줄 아니 어머니 화면 나올 때는 그냥 애써 눈물 참으시다가 네. 아버지가 딱 눈물 흘리시는 모습을 보니까 바로 네. 눈물이 나오시는데 아우 이렇게 선한 부부가 나오셔가지고 쌍둥이 키우는 특히나 엄마들이 죄책감을 진짜 많이 가지시더라고요. 저희 아내도 그렇고 왜냐면 그래. 다른 사람 한 명 다 사랑받을 거 우리는 나눠서밖에 못 준다. 저희 아내도 아마 딱 맞아요. 이 나이 때쯤에 되게 한번 속상해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눈은 맞아. 두 개인데 맞아. 왜 동시에 나눠볼 수 없냐고 그러더라고요. 역시 작가님. 아 근데 저는 사실은 엄마 입장이 너무 이해되는 게 애를 낳으면은 사실은 머리도 많이 빠지고 약간 좀 주름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자신감이 약간 좀 잃게 되더라고요.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행복한 생각을 하다가 아이를 딱 받아든 순간부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. 맞아. 왜냐면 이제 애가 울기 시작하는데 안 달래지거든요. 그리고 네. 도대체 왜 우는지도 모르겠고 맞아요. 밤에 자야 되는데 안 잔다든가 그러면 정말 낭패스럽거든요. 고문 같았어요. 네. 진짜 저도. 저만 해도 아이 처음 태어났을 때 저는 이제 육아책 한 권 읽고 아기를 낳았는데 거기 20시간 잔다고 써 있었거든요. 맞아요. 아이가 신생아네. 신생아네. 오래 살죠. 근데 20시간 깨이는 거 봐요. 기저귀를 갈아줘도 낑낑대고 매겨도 낑낑대고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. 그래서 아 내가 과연 얘를 잘 키울 수 있을까? 나는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? 맞아. 난 아무것도 못하는데 막 육아 우울증, 산후 맞아요. 우울증이 막 네. 왔었거든요. 맞아요. 이댁은 약간 저의 느낌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약간 뒤로 물러나 있는 느낌이에요. 방치는 아니고 지쳐서 그래요. 네 맞아요. 지쳐서 아, 나 모르겠다.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그 문제 상황마다 아이들이 왜 그러는지를 잘 알면 훨씬 더 좀 아이들을 잘 다루실 수 있는 부모들인 것 같기는 해요. 네. 네.